사실은 한데 특히 타블로 포커들 다 마찬가지인데 사이드 프레셔가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합니다. 늘상 얘기하지만은 사이드 프레셔가 약하면 타블을 오픈을 시켜놓고도 못 넘기고 혹은 뭐 사이드 프레셔 약하면 그냥 포지셔닝에서 밀려버리니까 엄청나게 불리하죠. 그런데 사이드 프레셔를 잘 잡는 방법 그리고 내 손이 결국엔 옆으로 넘어가지 않고 상대를 압박해서 누르거나 넘기는 거 요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 안쪽만 쓴다. 누차 바깥쪽을 강조하는데 자 여기 뼈다구를 이렇게 반을 나누 이렇게 단면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여기 하나 들어있겠죠. 상완에 하나, 하완에 하나. 사람들이 다 이쪽만 쓴다. 이쪽만 죽어라 땡기고 얘네들을 못 써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등이랑 이제 삼두랑 어깨, 특히 바깥쪽 근육들을 이용해서 이 중심 뼈를 축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데 어깨가 이렇게 되면 이건 결국 미는 게 아니라 힘이 이걸 덮지를 못하고 안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뒤로 가면서 빠지면 결국에는 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 등으로 락을 거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일반 사람들이 못 쓴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등으로 안 쓰니까 어깨가 찢어져요. 여기 인사이드랑 어깨가 찢어져요. 이제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한데 이거를 좀 쉽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삼두를 이용해서 드래그 당기는 방향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잘 몰라요. 다 어깨 회전근 쪽이라든지 아니면 내측 가슴 대흉근을 이용해서 당기고 바깥쪽을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여기 요걸근 쪽이랑 아웃사이드 쪽 그거를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쪽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달라붙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이렇게 뜨죠. 밀리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두를 이용해서 돌려서 잡아주고 바깥쪽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손목도 이렇게 돌려서 옆에가 확실하게 딱 받쳐주게.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당겨요. 당기고 이 어깨랑 등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어깨 무릎, 삼두랑 어깨 무릎을 이용해서 결국 이 상완골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데 이 힘을 부하를 감당하는 애들이 뭐냐면 인사이드 그리고 여기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쪽 조건은 방금 얘기한 그렇게 돼서 딱 맞물려 있어야지 힘이 잘 전달이 되고, 인사이드 쪽은 이러나 저러나 들어가려고. 근데 이거를 한쪽에서만 감당을 하게 되면은 문 경첩이 하나 있는 것처럼 돼서 구조적으로 약해. 그래서 이걸 써야 되고, 자, 탑롤러 같은 경우도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알리랑 또한 잘 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깨가 예를 들어 이렇게 빠져 있어. 이쪽이. 그럼 이건 그냥 찍히는 거야. 대문 열어놓고 어서오세요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줄 게 뭐냐면, 삼두랑 어깨를 이용해서 딱 돌려서 세워놓는 거야. 이렇게. 어깨가 닫혀있어야 돼. 어깨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면 팔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팔이 이렇게 제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삼두를 이용해서 돌려서 당긴 상태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이힘 플러스 이 힘. 이 같이 가는 거고, 3대 힘을 확실히 걸려면 날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후커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걸려서 어깨로, 등이랑 어깨로 밀어 넣는 거고, 이걸 치면서 부하를 더 주기 위해서 몸이 가는 거야. 그래서 타이밍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나 왼쪽 어깨 축이 먼저 가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가봤자 다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바깥쪽 걸쳐 놓고, 친 다음에, 그래서 타이밍이 걸고 치고 걸고 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없이 걸렸으면 물론 괜찮아. 근데 이 과정 없이 그냥 치면 빠이빠이 나와요. 자, 타롤러 같은 경우는 어떨까? 로우탑 같은 경우도 밑으로 걸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 혹은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얘네들을 결국 고정시키고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밑에 쪽 애들이랑 바깥쪽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확실하게 당겨져서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발력 이용해서 딱 체중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받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케이블 발력에 체중 딱
지렛대처럼 걸려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고, 상대가 치더라도 어깨가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지? 어깨가 열려있으면 이렇게 돼서 넘어가는데, 어깨가 닫혀있으면 걸려요. 그래서 이걸로 당긴 상태에서 팜롤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어깨가 항상 닫혀있어요. 토드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깨 닫혀있어야 돼요. 어깨가 이렇게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돌려도 찍힌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깨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후커든 팜롤든 간에 이쪽 밑에 쪽 삼두를 이용한 부부 동작, 나오는 자체의 토크랑 동작, 그리고 어깨랑 등을 이용한 바깥쪽에서 나오는 동작을 활용해서 이게 기본이 되고, 안쪽 애들을 이용해서 합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안 썼던 사람이 이걸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힘이 더 당연히 강해지겠고, 이걸 안 쓰는 사람이랑 쓰는 사람이 레디고에서 서로 빵 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이드 옆으로 빵 쳤어. 이거 안 쓴 사람이 얘가 겁나. 하고 저기 앉아서 막 얼음 찾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네를 얼마나 잘, 이 상황골의 회전을 얼마나 잘 자기가 컨트롤하고 강하게 만들어내냐가 결국에는 내 팔이 넘어가지 않고 공격할 때도 들어가는 거죠. 알리? 돌려? 일로 와. 짧아. 힘 살짝만 주고 있어. 여기서 이 힘 갖고 이 힘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세계선수권 보면은 어깨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있어요. 탐물로 됐다. 이렇게 되는 애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꺼린 상태에서 이쪽이 딱 붙어줘요. 그럴 때 어깨, 사이드, 펀드. 부러진 거 아니야, 내가? 어깨. 어머. 어때? 아니, 귀 빨개졌는데? 어깨를 너무 뒤로 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지. 그렇게 간 상태에서 넘길 때, 그렇지. 얘가? 그렇지. 이렇게 닫혀있어요. 그러면, 스톱! 스톱! 거기서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어깨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여기로 3도 이렇게 당겨. 그렇지. 이렇게. 밑으로? 쭉. 그렇지. 어깨가 엄청 중요해. 열리면 안 돼요. 훅은 어떨까? 훅은? 훅은 더 심하죠. 여기서 하나 둘 뿅 이렇게 말리잖아요. 말리면 어깨가 확실하게 받쳐줘야 돼. 아. 어깨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열려있잖아 이거. 아. 그냥 열려. 삼두 잡아주고 어깨 닫아주고 몸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딨어야 돼? 이쪽에 있는 게. 하나 둘 얘 당겨준 상태에서 땡기는 상태에서 어깨로 이렇게. 어깨 눌리고 그러면서 다른 데 힘 엄청 주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어깨를 닫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안 닫히는 경우가 한량이 나와요. 특히나 탐문을 할 때 어떤 포지션이 자주 나와요? 둘, 셋, 이런 포지션 자주 나온다. 선패드 쪽에는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에도 땡기려고 해. 이거를 이렇게 땡기면 어떻게 돼요? 팔이 벌려진 거예요. 홀딱 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짝 얘를 쥐어 땡겨. 쥐어 땡기고 여기 잡아놔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숄더. 턱널도 여기 관장 여기 만져봐. 오. 힘 엄청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딱. 이렇게 딱. 그게 지금은 되게 크게 나왔지만은 딱 걸어놓고 그냥 가는 거야. 얘가 들쑥날쑥 들쑥날쑥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그냥 걸려있는 거야. 아, 좋은 거 봐. 걸려있으면 여기. 또 여기서
찍어주고 바깥으로 치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팔꿈치 당겨주면서 어깨가 둘둘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게 엄청 세면 어때요? 이렇게 또한 우리 베트남 친구 정열의 사나이 또한의 열정이 엄청나. 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기까지. 처음에 또한 왔을 때 되게 약해. 말도 안 통해. 서로 딴소리 하고 있어. 번역기 돌리다가 짜증나갖고 서로. 아 그게 아니고! 여기서 슬 살살 해봐. 넘겨. 안 넘어가. 이게 열려있으니까 못 넘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처럼 해봐. 또한 이렇게 하면서 어깨가 뒤로 가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되더라도 어깨 닫혀야 돼. 다시 당겨놓고 하나 둘. 그렇지. 이 상태에서 여기로 있는 거야. 아니 상태에서 여기 몸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깨 다 갈라면 닫아놓고. 근데 또 하나 지금 완전히 닫혀있는 게 아니라 좀 열려야 돼. 오픈? 오픈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다가 여기서 당겨놓고 거기. 그렇지. 이렇게 하면 훅이야. 그렇지. 그래서 온갖에서 보면은 탐놀란 때도 훅을 잘 쓰잖아. 근데 훅 쓰는 거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당겨. 당긴 상태에 말려. 말렸는데도 보면은 여기서 이쪽을 엄청나게 손으로 당기면서 여기를 엄청나게 붙인단 말이야. 훅을 집어넣어서 살짝만. 이렇게. 이거를 죽어라니까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밑으로 누른 상태에서 얘가 로우탑놀 하잖아? 아, 너무 어렵나? 어렵나?